예, 그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예, 은행 계정 조정표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자, 보세요.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현금 통화나 지폐 그죠? 그다음에 그 통화 대용 증권 있죠. 거기 보면은 수표라든지 환뭐 만기된 은입니다. 그리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어떤 예금이라든지 뭐 그죠? 환매 채권이라든지 상환우선주 같은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 예금에는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와 은행.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죠? 문제를 해봤는데 그 96쪽 잠깐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래 보시면은 불일치 원인 나오죠. 그죠? 그쭉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방금 문제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 7번과 8번 잠깐 한번 보세요. 이러면 7번과 8번. 그 7번에 보면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잖아. 그죠?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그럼 은행에서 빼면 되죠. 그런데 기발행 미인도 수표 있죠. 기발행 미인도 수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게 미인도잖아, 그죠? 우리가 수표를 이미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했으면 우리 점수 뺐죠. 뺐는데 인도를 안 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를 이제 수표를 우리가 이제 뭐 결제를 했는데. 이제 결제가 났겠죠. 뭐, 과장한테까지 났는데, 거래처에 연락했죠. 아, 결제 났으니까, 이제, 이거 수표 찾아가세요 하고 결제, 이제 통지를 했는데, 아직 거래처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안 건넸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날짜는 이제 오늘 연말이, 월말입니다. 그럼 요걸 다시 원상복귀 해버려요. 이렇게.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예, 읽어보시면 우리가 문제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현금과 예금까지 끝났잖아. 그죠? 이제 다음 시간 뭐죠? 이제 이번 시간 이거죠. 주식이죠. 예, 요거 할 차례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 이제 교재 순서 조금 달리 할 겁니다. 우리 교재 순서는 이게 먼저 나와 있죠. 외상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잠깐 그 뒤로 바꿔서 할 겁니다. 예, 육아증권부터 먼저 하고 이제 돌아올게요. 육아증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는 어디 있나 이러면은 페이지를 제가 알게 되겠습니다. 예, 129쪽이네요. 이건 129페이지입니다. 주식입니다. 129쪽 육아증권이죠. 자, 육아증권이 뭐냐? 육아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입니다. 그죠? 예. 근데 육아증권이라 하면은 이 대표가 뭐냐면 주식이죠. 그죠? 주식과 우리가 이제 흔히 나오는 사채입니다. 사채. 사채 하면은 이제 채권이죠. 채권인데 채권이면은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뭐 그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채가 있고 또 공동단체가 발행하는 공채가 있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죠. 그게 대표가 이제 우리는 사채라 합니다. 회사채. 사회에서는 회사채라 쓰죠. 그죠? 회사채라 하는데 오늘부터 사채라 해야죠. 사채. 주식과 사채다. 주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 지분증권이라 합니다. 지분상품이라 하기도 하고 증권, 지분증권이다. 이런 편하고, 요거는 채무증권이라 하죠. 지분하는 거는 몫을 말합니다. 목, 누구누구 목, 그죠? 목. 알겠죠? 목. 내 몫이 몇 프로다. 지분, 그죠? 채무, 갚아야 될 거죠? 채무증권. 갚아줘야 되고. 내가 사채 같은 거 발행하면 갚아줘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하죠? 주주라 부르죠. 출자자라 하기도 합니다. 주주라 하기도 하고 출자자. 예.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채권자라 해가지고 그죠. 또는 뭐 채권자라 하기도 하고. 이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뭘 받죠?
그렇죠. 이 회사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게 되죠. 그죠? 사채권자는 돈 빌려줘서 하는 건 뭐죠? 그죠? 이자 받죠. 그죠? 이자. 이자 받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공부할 게 이제 이거죠. 주식에 관한 거. 물론 이제 이것도 들어갑니다만 주식이 핵심이고 여기서는 요거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하는 거. 요 이자 계산하는 거는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요 부분에 가서도 나옵니다. 할인율 계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요게 묶어서 유가증권을 하는데 유가증권의 이제 거래.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그죠? 주식을 샀다, 이거죠? 취득하고. 가지고선 뭐죠? 보유잖아, 그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판다, 그죠? 처분. 요거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분. 알겠죠?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우리 과거에는 이래 유가증권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뭐 주식 같은 거는 뭐잘안 사죠, 그죠? 사채 잘안 사는데 취득하면은 이제 유가증권을 합니다. 기업의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죠? 국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법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 이랍니다. 약간 좀 생소할 겁니다. 샷을 취득했을 때 보유 목적이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하는 거 하고 우리는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거다. 우리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이렇게. 물론 요 만기 보유라는 거는 주식은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주식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채권만 해당되죠. 주식은 제외된다. 이렇게. 그러면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단기에 발생한 손익으로 처리하는 바로 금융 자산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이 말, 원래도 말 한번 깁니다. 단기 손익, 예. 그 뭡니까 이게 129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이렇게 굉장히 용어 길죠. 그 뒤에 빼버립시다. 단기 손익 금자산 이런 거 처음에 좀몇번 읽으세요. 예, 그래야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말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읽을 줄을 아시죠. 1년 내에 팔 거다. 단기 손익금자산. 1년 후에 팔거라 하면 기타 포괄손익합니다. 좀 복잡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저도 이거 뭐 별로 개정 과목 이래 만들어 놓은 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전에 뭐냐면 매도 가능 했습니다. 매도 가능 금자산 이랬는데 요거는 단기 매매, 요 매도 가능하다가 이렇게 또 용을 바꿔 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막 사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죠? 만기까지 보유한다. 요거는 만기 보유 금융 자산. 그 상각원가 금자산입니다. 이때도 말이 어렵죠, 그죠? 이렇게. 그냥 만기 보유 금자산, 만기 금자산 이러면 되는데. 요거는 단기 금자산. 그죠? 요거는 장기 보유 자산, 장기 금자산. 이거는 만기 금자산. 옛날에 그래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국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무튼 이거 좀 읽어보세요. 1년 내에 처분할 건 뭐죠? 단기 손익금자산. 1년 후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금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뭐다? 상각원가. 요거는 만기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럼 주식은 요래 분류하죠. 주식 아닌 채권. 요런, 요게 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은 요래 분류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 이게 간평이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이래 나왔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분 정권은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환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X 틀리죠. 지분 정권이라는 거는 주식이다. 그죠? 주식은 이건 분류 못 하잖아.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문제죠, 그죠? 예, 됐고. 야,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죠? 보유. 예, 보유. 그럼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평가해야 되잖아, 평가. 평가. 이거 취득세 이렇게 장부 기정하고 나서 요 평가합니다, 그죠? 자, 요 평가했습니다. 보세요. 요리 오해야 되죠, 그죠?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다 안 적을게요. 이랍니다. 요렇게 해서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이렇게 내려면 손실 오르면 이익이잖아, 그죠? 요건 뭘까요? 시작.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망까지 보유하는 거 이거 평가 안 하죠? 할 필요 없고, 그죠? 자, 여기서 또 처분해 봅니다. 이거는 처분할 수 있죠, 그죠? 많이까지 보유하는 거, 이것도 뭐 처분할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자, 중도에 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 꼭 우리 뭐 이론상 할 필요 없다, 그죠?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 팔았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시작. 단기 손익 금융자산 뭐 처분 손익. 이렇게, 그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뭐다? 처분 손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래야 된다. 예.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이리 오세요. 이래, 이리,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예. 예입니다. 그죠? 주식. 백주를 단가 100원. 금액은 10,000원에 취득했다. 취득하고, 예, 그 수수료 2,000원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예, 두 번째, 3월 5일 날 위 주식 중에서 예, 70주를 단가 예, 130원에 처분하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 때입니다. 예, 나머지 결산이죠, 그죠? 30 남았다, 그죠? 나머지 30주를 단가 90원에 평가하다. 자, 이렇게. 요런 세 건의 거래가 생겼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요 세 건. 예. 이해되죠, 그죠? 주식을 100주를 샀다가 그 다음에 7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30주 남아있는데 요 결산 때 시가가 90원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물어보는데, 그죠? 자, 이때 잘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처분 손익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 평가 손익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예, 100주를 100원에 샀잖아, 그죠? 몇 주 팔았어요? 7주 팔았죠? 얼마 이익 봤을까요? 100원에 사도 7주 130원에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100원, 30원 이익 봤죠? 그런데 딱 신경 쓰이는 게 있다. 뭐가 있죠? 수수료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수료. 수수료를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그죠? 요거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요거죠. 요거는 이제 취득 시 비용. 비용, 그죠? 자, 보세요. 이리 오세요. 요 비용입니다. 그죠? 요게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이거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는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 자산. 자산 처리한다 해도 됩니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포함한다. 이것도 물론 포함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요 결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요걸 뭐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해서 요 계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수수료 비용이 들어간 거는 요렇게 우리가 했다면은 그냥 단기 손익이니까 비용 처리해 버리고 요렇게 했다면은 1년 후에 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산 처리한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이리 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걸 우리가 자, 보세요. 요걸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다. 그죠?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가 달라질 거고, 여기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가 달라진다. 그죠? 그럼 반드시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집니다. 우리 회사는 주식 100주를 100원에 구입하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든가 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든가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안 주지면 답이 두개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단기 손익 처리했다는 거는 이거는 비용 처리해버렸으니까 볼 필요 없죠. 기타 포괄하면 이걸 포함해야 됩니다. 자산 포함해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올 겁니다. 이제 답을 정하겠습니다. 보세요. 단기 손익 처리했습니다. 단기 손익 이것도 해볼게요. 단기 손익 했다는 거, 이거 비용 떨어버렸으니까 필요 없잖아. 그죠? 볼 필요 없습니다. 100주를 100원 주고 샀습니다. 70주를 130주를 팔았습니다. 30원 이익 봤네. 몇 주? 70주 얼마? 이익 얼마? 2100원. 그죠? 자, 100원에 샀던 게 90원 되었습니다. 10원 손해봤네. 몇 주? 30주니까 손해 얼마? 300원 손해봤네. 그죠? 자, 이번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답니다. 기타 포괄 손익. 자, 이번에 이건 어떻게 하죠?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걸 어떻게 포함한다? 2000원 포함한다. 이겁니다. 포함하면 요거 얼마짜리? 그렇죠. 120원 되지.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120원에 샀다가 130에 팔았으니까 10원 이익 봤잖아. 10원 이익 봤으니까 10 중에 700원 이익 봤다. 그죠? 그죠? 700원 이익 봤고, 요거는 120원 주고 샀던 게 90원 되었으니까 30원 손해봤잖아. 그죠? 요걸 샀다 요래 되었으니까 30원 손해봤네. 몇 주? 30주니까 900원 손해봤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걸 좀 잘, 예,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요게 핵심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 돌아오세요, 이제. 이리 돌아오셔서, 예, 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제 요거 이해하셨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 시험 잘 나오죠?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물어봅니다. 이론적으로도. 단기손익금자산일 때, 금산 처리할 때 취득시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맞죠? 원가 유가증권이 자산이니까 그게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대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 이해하시고. 자, 이제 이러고서 평가손익인데 요 평가손익, 요 평가손익은 다릅니다. 계정이. 이거는 평가 손실은 비용, 이거는 이익이죠. 이 손익인데, 이 평가 손익은 자본입니다. 자본. 이거는 말하면 더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비용 계정이나 수익으로 보는데, 이 계정은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은 1년 후에 팔 거잖아. 그죠? 1년 후에 팔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야 되잖아. 장부에. 비용 수익은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장부가 원래 끝나버리거든요. 수익과 비용은 자산 부채 자본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은 원래만 명목상 존재한다 그래서 명목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계속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비용 떨면 안 되잖아. 그죠? 내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 이거는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자본 처리한다. 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내나 비용 수익입니다. 요것도 일단 고려하세요. 비용 수익으로. 예. 똑같다. 근데 요거는 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심화 과정에 요게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비용 수익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잉여금 처리도 된다. 요게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자본. 우리 시험에는 그동안 요거는 좀더 어려우니까 안 냈고 요거만 나왔더라고, 요거.
요건 제가 심화 과정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 두 개 있다 하는 말 일단 아시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용 그냥 처분 손익은 무조건 손실은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이다 그래 하시면 돼. 요건 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복잡해지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단기 손익 평가 손익은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인데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뭐다? 자본 처리한다 가능해요. 자본. 자본 계산을 가능. 요걸 아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던 게 보유하고 이럴 때 이거 결산 때 이게 이제 결산이잖아. 그죠? 이게 90원 됐다가 이거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130원에 팔았다. 자, 이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세요. 그럼 뭐 이거는 자, 100원짜리가 90원 됐네. 마이너스 10원 생겼네. 여기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90원짜리가 130원 됐네. 이제 여기 손실 생겼으니까 이제 장부에 90원 남아 있잖아.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40원이네. 맞죠? 그죠? 한 번 더. 100원짜리가 90원 됐습니다. 손실 얼마? 10원. 맞죠? 지금 90원짜리가 130원에 팔았잖아. 그럼 얼마? 이익 얼마? 40원. 맞죠? 그죠? 요렇게 처리하는 거는 단기 손익일 때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단기 손익일 으로 처리했을 때는 평가 손실 10원과 처분익 40원인데 이걸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는 자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본이니까 한 번 더 상기해줘야 됩니다. 이걸 그럼 얼마? 그렇죠. 플러스 30.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평가 손실 10원과 처분익 40원이고 자, 답이 다시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처리했을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평가 손실 10원, 처분익 40원 이거 우리가 기존 하던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평가 손실 10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이익은 얼마? 30원이라 이겁니다. 답이 다시 100원, 90원, 130원일 때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처리한 경우는 마이너스 10원, 평가 손실 10원과 처분익 40원이 답이 되고 만약 기타 포괄 손익 처리했다면 평가 손실 10원 그리고 처분익 얼마? 30원 여기 답이다. 여기 다르잖아. 요건 같은데 그죠? 요거 요거 아시겠죠? 요게 요거하고 요거만 잘 이해하고 요거 아까 비용 처리한 게 있잖아요. 비용 처리니까 요거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는 거 자산을 포함하는 거 요거하고 요거만 잘 이해하면은 유가증권의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두 개 만들어 버리거든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하나 가면은 더 어렵게 낼 때 이러면 이건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헷갈리도록 이라거든요. A 회사 주식이 있다. A 주식을. B 회사 주식이 있다. B 회사 뭐 사채를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취득은 얼마 했느냐? 이거 100원 주고 샀다. 취득 100원짜리가 얼마 됐느냐? 90, 80원 됐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B 회사 주식은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죠? 150원 주고 샀다가 이 얼마 됐느냐? 뭐 190원 됐다가 이거 얼마에 평가했느냐? 180원에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서 예? 나서 이거 전체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이거 물어보죠. 평가 손익 얼마고 우리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 평가 손익 전체 얼마고 이거 얼마고 처분 얼마고 그리고 이것도 또 물어봅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 평가 손익 얼마고 처분세는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우리가 하나만 나오면 조금 그죠? 그 쉽게 하는데 두개 나오면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죠, 그죠? 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위에다 뭐 이래 놓고 나서 이게 이제 취득 그죠? 이거는 이제 보유 처분 이래 가지고 이렇게 다음 아래 묻는 말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도를 하죠 연도 이거는 2001년도 1월 1일 2001년도 12월 30일 2002년도 5월 1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식 합니다 2001년 1월 뭐 5월 1일 해도 돼요. 7일이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2001년도 12월 30일. 이거 이제 2002년도 하죠. 2002년도 X2년도 뭐 5월 1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두개 정도 이렇게. 요런 모양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간평이나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내요. 약간 복잡하게 만들죠. 그죠? 뭐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A 주식은 100원짜리가 발송됐으니까 일단 우리가 단기선으로 해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20원이잖아, 그죠? 요거 하니까 얼마? 요거는 플러스 얼마? 50원이네. 그렇죠? 요 때는 얼마? 플러스 40원이다, 그죠? 요거 요렇게 됐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원 나왔네. 단기선일 때는 요거 상해면 얼마? 플러스 20원이네. 그렇죠? 얼마? 얼마? 예, 플러스 40원이네. 끝. 끝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타 포괄일 때는 자 보세요. 요거는 같죠, 그죠? 그럼 같으니까 플러스 20 나오고 요건 달라지죠. 자 마이너스 2과 플러스 30 그러면 상계면 얼마? 플러스 30이죠. 상계해야 되니까 요거 얼마? 플러스 30이죠. 그죠? 요거 요 상계면 플러스 30, 요 30만 30 플러스 60.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제 단기 손익이다 기타 이걸 확실히 구분하시고 요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라 하는 거. 이거는 무슨 계정? 당연히 자산이지 자산 이거는 자산이고 그죠? 이게 원래는 비용인데 이걸 이거는 뭐다 자본이다 그죠? 다 비용이잖아 비용 요것만 자본 요거 무슨 손익 기타 포괄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 평가 손익. 말이 좀 길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몇번 자꾸 반복하세요. 자, 처음에는 여기 금방 말이 잘안 나오잖아. 그죠? 아,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이제 좀 하시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만기 보유까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자산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핵심,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요 부분. 자산 처리하느냐, 이건 시험 잘안 나옵니다. 상각 원가는. 예, 요거는 잘 시험이 안 나오고, 요거 두개잘 나오는데,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 요거 하고, 요 계정 요거 요거. 자본 처리하느냐,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하고. 요런 모양 문제. 문제는 시험 문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주식에 대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예서 한번 해오셔도 돼요. 혹시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저기 보면은 147쪽이 있죠, 그죠? 147쪽에 그 보면은 148쪽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 좀몇 문제 나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풀어드릴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1회 들어갈 겁니다. 외상 부분에. 자,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